안녕하세요. 영도변경 TV의 변영도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다시 하락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긴 해도 그래도 예전의 주택 가격에 비해서 보면은 많이 높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주택연금에 가입했던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당시에 주택가격이 굉장히 낮았는데 현재 그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내가 월 받는 주택연금의 수령액도 좀 더 높게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연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요즘 생활이 어려워졌고 생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연금을 받는다면 한결 더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주택연금의 제도로서는 가입된 기존 주택연금을 달리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주택연금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가입할 당시에 정해진 금액이 평생 동안 그대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주택가격이 아무리 올랐다 손치더라도 아무리 내려도 내가 받는 월 수령액은 동일하게 가는 것이 주택연금입니다. 정말 주택연금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이렇게 다시 물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기존의 주택연금을 변화시킬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한 가지 방법은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사를 간 그 주택의 가격이 예전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으로 주택연금에 재가입하는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택연금 액수가 많아지겠죠.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살고 있는 집, 즉 주택연금 담보물로 제공한 주택의 가격이 현재 9억 원이라면 이 9억 원짜리 주택을 팔고 다른 지역에 7억 원짜리 주택을 사서 이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7억 원 주택가격으로 주택연금의 재가입 형태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월 수령액이 많아지는 형태가 될 것이고 9억 원에 팔고 7억 원의 새 주택을 샀으니까 그 차액 2억 원은 여유 자금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연령별로 7억 원 주택을 가입했을 때 얼마나 월 연금액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60세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월 149만 원, 65세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월 178만 원, 그리고 70세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216만 원, 75세일 때는 266만 원, 그리고 80세에 가입하면 월 330만 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택연금으로 더 많은 주택연금을 받아서 활용을 한다 그러면은 보다 더 어려운 시기라도 우리들의 노후의 생활이 좀 더 안정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잘 활용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용도변경TV의 변용도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